나니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방전받은 엄마 꾸꾸다. 엄마 꾸꾸댁 움직여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고개 번쩍. 아우 잘하네. 근데 이 엉덩이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지 도움이 돼. 이렇게 만약에 엉덩이를 놓으면은 앞으로 꾸꾸라져. 아이 잘하네. 근데 얘가 얼마나 웃기냐면 얘 방전받은 게 어디 가니 엄마 꾸꾸댁. 엄마 꾸꾸댁. 아이고 힘들어라. 그럼 우리 재밌는 장난감 또 갖고 한번 놀아볼까? 오늘 재밌는 실험을 해볼 건데 물고기가 이렇게 궁둥자가 이렇게 치는 요거를 인스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아가한테 먹힐런지. 심심해. 재밌는 거 갖다 주세요. 춤추는 생선 이거 보래요. 이걸로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엉덩이 토닥토닥 해줄게. 어떻게 생겼냐면 짜란 춤추는 생선. 여기 이렇게 디테일한 포장까지. 어? 오림수 왔어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냄새 맡고 지금. 열자마자 캣닙 냄새가 나 이거. 저 친구는 알고 있지. 춤추는 생선은 이렇게. 여기 충전으로 하는 거다. 아직은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걸로 충전을 일단 먼저 해야 돼. 짜잔! 나나 이거 봐! 고등어가 꽁치! 날치! 붕어다! 물고기 사냥꾼이 나타났다고! 이거는 근데 기능이 없어. 캣닙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바글바글 모여있어! 충전하는 동안 반응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붕어. 얘 왜 이러는 거야? 얘는 멍멍인데 왜 캣닙에 반응하는 거야? 자 1번 물고기 활천! 자 1번 물고기 과연 관심! 아 겨울이가 갔고요. 1번 물고기는 바로 겨울이가 관심이 있었다. 맛이 없는 거 알고 지금. 지금 여름 선수 입장하셨습니다. 물고기 사냥! 물고기 사냥 들어갔고요. 물고기 사냥 들어가졌고요. 지금 활짝 시작하셨고요. 아직 이게 뭔지 몰라. 지금 뭔가 수상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뭔지 몰라. 아직 얘기를 모르고. 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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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물고기도 다 좋아해. 아니 얘는 도대체 뭔데? 너 혼자 좋은 거 하냐고 하는 거야 뭐야? 붕어 사냥. 붕어 사냥. 근데 붕어 사냥하고 바로 도망. 붕어 사냥 역시 고양이. 기술 들어가고요. 와우. 깃발 팍팍. 기술 들어가. 겨울아, 너도 줄게. 고등어. 자 너도 해. 사냥해. 사냥해. 하지만 이 하찮은 말티즈는 사냥을 할 줄 모릅니다. 자, 고양이 한 마리씩 지금 사냥했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기술! 와! 엄청난 기술을 선보이는? 무아지경 사냥! 무아지경 사냥꾼. 굉장히 정신없이 거의, 왕붕어. 받아라! 왕붕어! 하찮은 말티즈 접근했고요. 하지만 고양이가 슬쩍 가가지고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활짝 예뻐해주면서 왜 겨울이가 스테레오! 둘이 싸움이 일어나서! 야! 내 거야! 하지만 여름이 가지지 않고요. 강력한 앞발로 잡고 있고 겨울이! 포기했습니다. 지지. 지지 선언. 자! 너도 큰 꽁치! 꽁치! 와! 꽁치! 와! 이거 멍멍이하고 강아지만 하면 재미없잖아. 우리 다은이도 해줄게. 자 여기는 이렇게 이제 충전 다 됐더니 얘를 이렇게 해갖고 작동해. 아이고 좋아라. 얘가 탐내요.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고등어로 이거 재우는 게 가능할까요? 자 그럼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짜기가 이렇게 토닥토닥 효과 있는 거 맞아? 다은아 어때? 달래지고 있어요. 어때? 고등어가 진짜 과연 짜잔. 나름 얘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좀 달래지고 있어. 진짜로 얘가 재우나 한번 보자. 계속 자장자장. 지금 뒤에서 난리가 났어. 여전히 사냥국이 저 무법자 냐옹스. 너무 웃겨. 누가 토닥토닥 해주고 있어. 끝만 먹는다고 고정이 안 되고 나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애기는 계속 보고 있어요. 공축을 느끼면서 토닥토닥 효과가 있는 것 같아.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